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페이드 토글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버튼으로 개체가 세 개일 경우에 개체가 차례대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때 EQ 메소드랑 딜레이 메소드를 사용해 볼게요. 딜레이 메소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요소의 그 실행이 돼야 되는 그 기능을 잠깐 동안 지체시킨 후에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딜레이 메소드 기능이고요. 자, 각각 실행하기 위해서 인덱스 번호를 EQ라는 메소드로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스타시트에서는 각각 색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가상 선택자 NTH Child라는 가상 선택자로 각각 색을 다르게 부여를 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실행이 되어졌어요. 지금 이제 스크립트를 제가 지워놔서 스크립트가 안 되는데 여기 옆에 있네요. 자, 원래 스크립트는 어떻게 동작을 할 거냐면 자, 딸기부터 차례대로 없어지긴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EQ라는 메소드로 0번째, 1번째, 2번째 이 괄호 안에 매개변수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문자열이 아니고 숫자열로 0, 1, 2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딜레이의 괄호 속의 매개변수는 초단인데 1000 하면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 하면 0.5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집어넣어주면 시간이 필요한 어떤 기능에 메소드 기능에 지체 후에 그 기능이 실행되는 거죠.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딸기부터 없어지는데 제가 EQ라는 걸 사용했고요. 시간이 동일한 세 개의 그 개체가 각각 동일한 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딸기는 조금 느리게 파인애플은 더 느리게 사라지고 키위는 좀 더 빠르게 사라지는 각각 사라지는 시간도 제가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fade out이라는 메소드 괄호 안에 매개변수로 뭐 문자열로 slow, 문자열로 fast 또는 숫자열로 뭐 1500 하면 1.5초 동안 fade out 또는 fade toggle 기능이 실행되는 거죠. 이거 글자를 바꿔야 되겠네요. fade out이 아니고 fade toggle 페이드 토글은 한번 클릭하면 만약에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보이게 되고요. 천천히 나타나게 되고요. 이미 사라져 있는 상태라면 똑같은 하나의 버튼으로 자연스럽게 서서히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마크업은 똑같고요. NTH Child로 색깔 줬고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아이디가 프로츠 인 요소의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요 요 클릭하기 전에 변수를 설정을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면 달러 표시하고 li 하게 되면 X라고 해도 되고 Y라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요소일 경우에 달러 표시를 하고 적고는 해요.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적냐면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인데 LI죠. LI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LI 아이고 LI 3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LI가 3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은 접근할 때 LI로 접근하면 되는데 LI가 3개니까 EQ 0 하면 인덱스 0이란 뜻이에요. 0번째 있는 것 EQ 0번째 있는 요소란 뜻이에요. EQ라는 게 0번째에 있는 요소란 뜻입니다. 자 딜레이 자 처음부터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0.3초 후에 나타나는 기능 나타난다기보다는 fade toggle 기능이 나타났다면 사라지고 사라졌다면 나타나는 거죠.
1번째, 2번째, 2번째. 자, 0.3초 후, 0.6초 후에, 0.9초 후에 나타나라 그러면 딩딩딩 이렇게 나타나겠네. 그죠? 페이드 토글인데 얘는 이제 슬로우. 약간 좀 느리게 슬로우. 그러니까 페이드 토글 되는 기능이 슬로우하게 생기라는 얘기죠. 페이드 토글 기능이 얘는 패스트로 생기고 얘는 조금 느리게 1.5초 동안에 페이드 토글 기능이 실행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태라, 페이드 토글이니까요. 보이는 상태라면 페이드 아웃 되겠죠? 자, 클릭. 이렇게. 사라지는 시간이 페이드 토글 가로 안에 매개변수를, 뭐, 패스트, 뭐, 슬로우 이런 걸 집어넣죠? 자, 클릭. 아, 토글이니까 사라졌을 때 클릭하면 서서히 나타나겠네요. 그죠? 나타나 있는 상태라면 서서히 사라질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페이드 토글을 이용해서 각각의 개체를 EQ로 인덱스 번호를 읽어오고 딜레이로 지체되는 시간 이후에 페이드 기능이 일어나도록 설정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